네, 또 들어왔죠. 저희 지금은 실크로 제품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홈클렌징하고 에센스예요. 실크로 제품은요, 다른 건다 기억 안 하셔도 실크 성분이 들어가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 실크 성분이 왜 우리 요새는 밖에 돌아다니면 미세먼지며 뭐 황사며 피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저희 매일 같이 화장하죠. 요즘은 남자분들도 간단한 선크림, 비비크림 정도는 바르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니까 화장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피부 스트레스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거기에다가 각종 그 피부에 좋은 수분 성분, 단백질 성분들이 우리 피부를 꽉 채워주는 게 바로 이 실크로의 폼클렌징과 에센스인데요. 저는 폼클렌징, 이 실크로 폼클렌징을 쓰고 나서 에센스로 바로 우리 얼굴에 바로 올리는 그런 단계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새는 스킨케어의 정석이죠. 폼클렌징 한 다음에 스킨으로 닦아내고 로션 바르고, 이제 요게 아니라요. 폼클렌징으로 세안한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에센스를 올려주시는 게 우리 피부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에센스 성분을, 에센스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요 에센스가요, 일단, 저는 이게, 이거 하나로, 이게 지금 안 나오냐? 다른 걸 내볼게요. 당황스럽다요?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하나로 지금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리백 효과에 도움을 드리는 이런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근데 정말 주름 따로 미백 따로 이렇게 관리하지 마시고요. 요거 하나로 관리하시면 되는데 정말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는 게 진짜 실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부드럽게 발리는데요. 지금 이광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 피부 안에 침투가 되면서 각종 단백질 성분과 실크 성분이 주름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요. 미백 효과에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피부 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 위에 바로 올렸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단계, 이제 스킨케어 단계 생략하시고 바로 에센스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에센스가 너무 좋았던 게, 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받았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는 꼭세 가지 발라야 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이거는 진짜 늙어서도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과 에센스와 수분크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말 그대로 그 이후부터 스킨 로션 단계 살짝 생략을 하고 에센스와 수분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어우, 피부 다, 그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 피부에 올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화학 성분들만 더 첨가되고 첨가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는 화장품을 좀 줄이면서, 그런데 하나를 쓰더라도 이렇게 확실한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화장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얼굴도 너무 가벼워지고요. 진짜 피부 스트레스라는 게 내가 느낄 수 없는 스트레스지만 피부 위에서 이렇게 티가 나요. 트러블이 난다든지, 각질이 들뜬다든지, 화장이 먹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지니까, 화장도 너무 잘 먹고, 말하고 보니까 오늘 화장 잘 먹었네요. 화장도 잘 먹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스킨케어 단계 조금 줄이시고, 정말 똑똑한 에센스로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요 에센스가요, 그 피부과에서 병원, 그 처방전에 나오는 그 에센스라고 해요. 피부과에서 쓰는 에센스가 바로 이 실크로 에센스인데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 병원에서도 인정한, 의학계에서도 인정한 바로 실크로 에센스고요. 그 옆에 보시면 실크로 폼클렌징이 있어요. 폼클렌징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 꼭 사용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단계인데, 이 실크로 폼클렌징 안에도 실크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부 스트레스 한 번에 지워주죠. 거기에다가 세정력도 너무 좋고요. 거품이 정말 풍부하게 잘 나면서 피부에 그내 손과 피부가 마찰되는 걸 줄여주다 보니까 그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물을 살짝 묻혀서, 이거 버진실을 안 닦군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은 여기 이렇게 버진실이 붙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뚜껑을 닫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버진실을 제거